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영민 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, 어떤 종목일까요? 대덕전자고요. 대덕전자? 예, 26,000원에 5%입니다. 26,000원에 5%예요? 예,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싶었어요.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하셨죠? 네. 대덕전자는 혹시 얼마나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? 저는 빠른 수로 좋다 싶은데 한 달 만에 올라올까 싶어서요. 오늘도 보니까 좀 괜찮은 빠른 시간 안에 매매를 할 거였으면 이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돼요. 이 종목은 지금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리면서 자꾸 얘기해드리는 네.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고점이 이때 예전에 한번 나왔죠. 자 그리고 다음 고점 여기서 나왔죠. 그렇죠? 다음 고점 네. 어디서 나왔어요? 여기서 나왔죠. 아마 이때 이쯤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. 4월 정도? 예, 그죠?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거 보면 자 고점이 여기 있다가 어때요? 내려가고 있죠. 네. 고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. 빠지고 있는데 사면 안 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로운 오늘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뭐든 혹시나 싶어가지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길게 가져간다면 사서 가져가도 돼요. 이 종목은. 근데 단기로 본다면 하락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 붙었다는 건 이거는 손실을 보게 사실 이건 손실 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. 이 자리에서는.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때 자꾸 이제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자꾸 물리잖아요. 그 밑에서 반등 나올 때도 있잖아요. 그죠? 네. 근데 시켜보다 꼭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사요.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. 지금 저점 이런 데서 사실 이제 매수를 한다면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면 사실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근데 추가 매수는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혹시나 만약에 추가 매수했는데 비중이 늘어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옆으로 이건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조금 더 눌리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지고 손실도 커져요.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?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오는 것과 그냥 기다렸다 나오는 것과 이 기간 차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네, 그럴 바에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. 아, 네. 그래요? 네, 그래서 네. 이거는 나중에 26,000원 정도까지 보셨다가요. 5%에서 나머지 현금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다른 종목 매매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기회라도 있는 거잖아요. 현금을 지금 갖고 있으면. 네. 근데 이거 지금 써버리면 여기 그냥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. 네. 네. 그래서 지금 빠른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또.